2022 월드 테니스 리그 남자 단식 TVN 스포츠. 화면 위쪽이 니키리오스, 아래쪽이 오제알리아심 선수입니다. 포틸러 백핸드 발리 들어가면서 포틸러브로 경기 초반 분위기 좋게 이끌어가고 있는 니키리오스 선수입니다. 포인트 득점이 속전속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핸드 벗어났습니다. 러브 게임으로 서비스 게임을 지켜낸 니키리오스 선수입니다. 오제알리아심의 서브 게임 백핸드 걸렸습니다. 더블 볼트가 나온 오지알리아심 선수인데요. 서브 포인트 가져가는 오지알리아심. 멀리 벗어났습니다. 포핸드 역크로스 강력한 샷을 날렸던 오제알리아심.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게임에서만 오제알리아심 선수의 더블 폴트가 두 번째예요. 오, 다시 더블 폴트가 나오면서 자, 키리오스 선수가 이번 게임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이스로 출발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경기는 저 강력한 서브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서브가 굉장히 강력했죠. 포핸드 역크로스 잘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포인트 만들어내고 있는 오제알리아심 선수입니다. 에이스 만들어냈습니다. 오제알리아심 러브 게임으로 이번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게임 스코어 3-1. 나갔어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긴 랠리였는데요.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오제알리아심 선수가 키리오스의 백핸드 쪽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서브가 저렇게 이제 불발이 됐을 때는 오제알리아 선수가 정확한 그런 스트로크 통해서 이제 포인트 득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서브 포인트 가져가는 키리오스 선수입니다. 드롭샷 넘기지 못하는 키리오스 선수였습니다. 오지알리아심 선수가 브레이크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세트가 이제 팽팽해졌는데요. 드롭샷이었는데요. 벗어났어요. 거기에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핸드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포핸드 위너. 첫 서브만 들어가면 승률이 급상승하죠. 네, 두 선수들이 첫 서브가 들어갔을 때 득점력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다시 에이스 가져가고 있는 키리오스. 좋아요. 백핸드 위너. 상대 세컨 서브가 킥 서비스를 구사했는데요. 오지알린 선수가 기르지 않고 스텝인을 통해서 높은 백핸드 타점에서 리턴을 했어요. 오. 아, 지금은 이게 세컨 서브인데. 예. 이거는 뭐 키리기 선수밖에 할 수 없죠. 그렇죠. 서브 포인트. 지금도 서브 에이스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강력한 서브가 계속해서 더 진화가 돼줘야겠죠. 네. 베이스라인 아웃입니다. 키리오스 선수가 이제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네. 지금 이 오지알리아심 선수의 서브에 러브 게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더블 폴트입니다. 서브미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에이스. 베이스라인 벗어났습니다. 다시 더블 폴트. 직접적인 폴트예요. 좋은 서브로 서브 포인트 가져옵니다. 서브가 연습적으로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뛰었어요. 드롭 샷을 잘 받아냈습니다. 펠릭스 오지알리아심 선수가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집중력, 또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 오지알리아 선수가 좋은 공간 수비를 통해서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포핸드 다운 더 라인을 한번 노려봤는데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베이스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포핸드 다운 더 라인 포인트 가져가는 펠릭스 오지알리아심. 오지알리아심 선수가 ATP 투어 타이틀이 4개가 있는데 올해 전부 다 이제 따냈더라고요. 2021년도에 8번 결승 올라가지고요. 모두 주르술 차지했거든요. 예. 무관의 제왕이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네, 우승 징크스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죠. 그렇죠. 또 스피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발전적인 요소가 많은 선수죠. 그렇죠. 오, 나갔습니다. 지금도 아주 이 분노가 깃들어 있는 샷을 보여줬던 키리오스 선수입니다. 세트 포인트에 펠릭스 오지알리아심. 들어갔군요. 사이드 라인과 베이스 라인에 거의 걸쳐서 들어가는 오지알리아심 선수의 포핸드였습니다. 네, 강력한 포핸드에서 스피드 RPM이 평균 3000대가 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베이스 라인 쪽에 끝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 7-5로 1세트를 가져간 오지알리아심 선수입니다. 드롭샷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저렇게 이제 끈질기게 수비를 하게 되면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재주를 피우다가 그렇죠. 네, 저렇게 범실. 바로 에이스. 네. 예. 좋았어요. 러브샷 들어갑니다. 중심이 상당히 낮고요. 낮은 자세에서 어려운 공을 딱 잡아놓고 상대의 수호는 페이크 동작이 확실하게 들어갔죠. 네. 키리오스의 키를 훌쩍 넘겼던 로브. 포핸드 패싱까지. 더 좋은 기회 잡죠. 네. 에이스군요. 네. 예. 이거 알았는데 뛰었어요. 하단에는 오지알리아심입니다. 슈퍼 디펜스가 나왔네요. 예. 와, 정말 엄청난 코트 커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 공을 읽었어요. 네. 또 수를 어린 오지알린 선수가 다 읽고 있습니다. 네. 이 코트에도 이제 길이 있는데 너무도 이 키르기 선수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다른 탄력에서 중심을 낮게 하고 슬라이딩 스텝을 통해서 공을 끝까지 보고요. 저런 뭐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키리오스 선수는 나갔다고 본 것 같은데요. 에이스로 판정이 됐습니다. 포핸드 위너 가져갑니다.
베이스라인 아웃입니다. 아, 이번엔 리턴 잘 받아냈네요. 서브 포인트입니다. 베이스라인 벗어나면서 오지알리아심 선수가 서브게임 지켜냈습니다. 이 세트는 오지알리아심 선수가 한 번의 브레이크에 성공을 하면서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지알리아심 선수의 서브게임입니다. 에이스로 출발합니다. 스윙발리 강력한 샷이었습니다. 다시 에이스 매트 걸렸습니다. 서브 포인트. 이렇게 2세트를 계속해서 서브 게임을 내주지 않고 있는 오지알리아심 선수입니다. 상대 범실 유도시켰어요. 다시 포핸드가 걸렸어요. 코스가 뭐 좀 단조로 왔는데 모처럼 코스업에 나갔었죠. 네. 이번엔 키리오스의 백핸드가 걸렸습니다. 자기 서브 게임 때는 서브에 비중을 두면서 서브 특징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리턴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좋은 리턴 나왔어요. 세컨 서브가 킥 서브를 갖고 온 거를 기다리지 않고 허리 위에서 상대 서브 스피을 이용해서 가볍게 받아쳤죠. 그렇습니다. 나갔습니다. 무서운 됐어요. 코트 커버력입니다. 펠릭스 오지알리아심이 2세트마저 가져가면서 게임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 두 선수 모두가 이제 강력한 서브와 펜드를 가진 선수고 두 선수 모두가 스타일상으로 뭐 공격적인 선수인데 네. 올해 좀 더 화려한 플레이를 봤고요. 역시 펠릭스 오지알리 선수가 올 시즌 후반기 때 상대 좋았는데 그 여세를 몰아가면서 이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